자, 시작합시다. 오슈 갈게요. 한 3일 동안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죠? 네. 최대한 좀 알짜배기 이슈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새론 2,000만 원 벌금형 구형. 음주운전 사고로 2,000만 원 벌금형을 구형을 받았다. 예, 이제 선고는 아니고 이제 검사가 구형을 때린 거죠. 예. 이제 법정에 또 출두를 했고 또 기자들이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예, 많이 좀 수척해진 모습이죠. 새론 양. 예.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4 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음주운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기물파손이 있었죠. 예, 변압기였나? 예, 그 도로에 이렇게 네모나게 큰 박스처럼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쳐버려갖고 전기가 주변에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들 접하셨었을 거예요. 10개월 만에 이제 공석에 비춘 모습인데 굉장히 좀 수척해진 모습. 예.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 혈중 알코올 수치 0.22가 넘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케이. 초범에 2,000만이면 적당한 겁니다. 승편이죠. 아마 0.2 이상 나왔겠네. 2,000에 변압 기압에 2,000이면 많이 되겠네. 예, 2,000만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 복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새론 양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보유한 차량 역시 매각을 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가족들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고라고요? 생활고라. 새론 양이 그러면은 가장이란 얘긴가요? 생활고는 조금 약간 그 감성파리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생활고는 좀 그렇지. 예. 이제 지금 뭐 10개월째 코트야. 그렇게 쓰라고 했을 때 그래야 창작해준다고 키키펀하지. 아무튼 뭐 음주 소식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제이크 질레날. UFC 코너 맥그리와 같이 찍는 영화 로드하우스에서 극중 UFC 선수 역할이라서 이게 그 UFC 선수 역할을 맡은 거죠. 제이크 질레날이. 근육질 줄이네. 맥그리거는 올해 이제 UFC에서 챈들러와 붙을 예정. 에.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는군요. 아, 근데 굉장히 스타성이 있어요. 그죠? 맥그리거 자체가 굉장히 스타성도 있고, 예, 격투기 선수로서 좀 폼이 떨어졌다면은 이런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또 이런 그 선수 출신, 뭐 레슬링, 뭐 UFC, 뭐 이런 쪽 이제 출신들이 또 은근히 있어요, 연예계. 그죠?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급한 재미. 아, 이거는 저기 코트로 웃겨라죠. 코트로 웃겨라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야. 미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배우 더 락다라 한우 조쿠만. 설빙에서 신메뉴 나왔네요. 와, 이거는 더블 초코 설빙이라는데요. 더블 초코 설빙, 야무지네. 나는 근데 이런 그 빙수 들어가는데 빙수 중에 민초만큼 이해 안 가고 싫어하는 게 그 치즈가 들어간 그 빙수 있잖아요. 깔끔하게 나는 우유를 이렇게 눈꽃 빙수라 그러죠? 설빙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나 근데 그 떠먹었는데 뭔가 좀 신맛 나는 그 치즈 그 달면서 약간 신 그 치즈가 나 되게 싫더라. 쫀득하고 맞아 여러분들 뭔 그게 뭐 치즈를 내가 별로 아니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간 치즈는 별로 안 좋아. 난 좀 차가운 치즈 싫어해요. 맞아. 내가 차가운 치즈를 싫어하네. 아이스 치즈 싫어하고 치즈는 이제 뭐 따뜻한 치즈 좋아하지. 예. 치즈 케이크도 싫어. 맞아. 따뜻한 치즈 제외하고는 다 싫어. 그리고 이번에 그 티아라 걸그룹 멤버 출신 그 효민이죠? 효민? 효민 양이 약간 오해를 살 만한 인스타 스토리에 이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예. 어제 뮤뮤 쇼 보고 삘 받은 차림인데 치마 이미 짧은데 더 짧아야 하노이기. 이렇게 무지했다고? 코트야. 효민 게이 포가미노. 이제 네티즌들한테 알려지고 나서 바로 내려갔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썼는데 이게 머선일이고 같은 의미의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코트야. 조심. 노예 이기까지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몰랐다고 하면 되니까. 또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일베라는 게 이제는 예전에야 여러분들 뭐 일베를 하는 게 약간 좀 유행처럼 그 어린애들한테 번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식 수준이 좀 낮을 때는 그랬지만 요즘 뭐 일베하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예. 요즘 누가 일베를 해?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머선일이고 이런 의미의 사투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해요. 근데 이제 효민 사건 보고 생각난 소녀시대 써니 패드립. 소녀시대에서 아니 이거 효민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스플래시 데미지가 소녀시대 써니한테 가냐. 뭐라 그랬는데 나 이거 처음 보네요. 이거는 근데 나 대형 무명 촉했는데 나 뒤에서 공격해서 처치한 것들 나 일기장에 니들 닉네임 써놓을 거다. 극간 약초 하나 때문에 살생을 하다니 부들부들. 느금마 이제 큰일 났어. 느금마. 느금마가 느그들 임마가 아니라고? 하 마른 세수. 아 이제 이거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 게 이제 2017년 6년 전인데 느금마의 그 뜻을 이제 느그들 임마가 임마로 알고 있었구나. 이건 뭐 귀엽네. 예.
수도 있지. 근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만 하고 약간 인싸들 전용 그런 것만 하다 보면은 모를 수 있죠. 예,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밉지도 막 싫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후쿠시마 근처에서 일본에 낚시하는 군대인데 기분 좋다 하니까 이상하게 보길래 뭐지? 이런 비행신 드러냈는데 키웃키웃. 일본의 여자 낚시 유튜버인가봐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가까운 데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뭔가 물고기의 생김새가 옥돔인가요? 코트야, 면도야. 모르겠어요. 얘가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건지. 근데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네. 유명한 게이리스트 마이클 스코필드, 서코필. 근데 이 나온 사람들 다 게이라는 거죠. 간달프 성님 게이, 맷 보머 게이, 영화 독전 감독 게이, 라스트 크리스마스 부른 조지 마이클 게이, 할리우드 고전 미나 몽고메리 클리프트 게이, CNN의 간판 앵커 게이, 굿윌 헌팅 감독 게이, 빅뱅 이론 쉘든 게이, 유주얼 서스펙트 나온 전륜발이 게이. 참고로 이 영화 감독도 게이. 김연아 코치 게이. 근데 뭐 게인 게 어쩌라고. 팀쿡 게이, 프레디 머큐리. 넘어갑시다. 운동계에서 약물을 하는 게 개사기인 이유, 내추럴, 그리고 이제 그 남성 호르몬. 운동을 하면서 약물 같이 병행을 하니까 근육이 확 증가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스테로이드. 전에도 보여줬는데 스테로이드 관련으로 이제 저 여자분들 목소리 변하는 게 제일 좀 신기하더라. 그때 못 보여줬던 게 있는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스테로이드가 고추가 이제 좀 야추가 이제 좀 작아지고 뭐 근육량이 이제 엄청 커지고 이제 대신 이제 뭐 심장 쪽에 이제 질환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욕도 좀 줄어들고. 근데 여자들한테는 온몸에 털이 나고 목소리가 변한대요. 예, 근육은 확 올라가고. 바디 헤어, 클릿 그로우스,
여긴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엑스포 행사장입니다. 한 유튜버가 행사에 참가 중인 근육질 여성에게 질문을 하네요. Super quick and simple. Are you natural? That women within those sports take that does cause masculinization. Like all of them? Yeah. It's not like certain specific. Things that learned big strength sports. 그 and then 몸 얘기냐면은 이제 음핵이라 그러죠. 음핵. 예, 그 저 그 크리스 토리스 그게 이제 좀 그 부풀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헌터 헨더슨의 경험담을 들어볼까요? My voice got pretty deep. Body hair, clit growth, obviously more muscular. That's a good side effect. Yeah, I didn't mind that one. But yeah, nothing that really bothered me too much. Nothing with my hair, like my hair, nothing with that, but. Nothing that I really minded too much. Is there any way to combat that, or is there ways to have some of that reverse? Reversed? I don't think so. No. 그러니까 변한 목소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둘러대는데 우리나라 피트니스나 이런 보디빌더 쪽에서도 이제 여자분들 목소리가 좀 약간 두껍거나 남자 목소리가 나거나 약간 트랜스젠더 분들 목소리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많아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스테로이드가 이제 과하면 이제 생명에 큰 지장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참 큰 몸을 갖기 위해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건데 끊기가 힘든가 봐. 효과가 확실하게 오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이해되기도 함.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약물을 쓰고 나니까 그냥 운동만 할 때랑 완전 다른 거지. 근데 그 노력이 퇴색될까봐 약물을 쓰나요? 당신 내추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말을 자꾸 돌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논점을 흐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자기 노력을 안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예. 뭐 자기 자신 속이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 그 요즘 유튜브에서 뜨는 그 백악관 셰프인가?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 받았을 때 되게 막 어버버하고 그런 영상도 뜨고 그러더만. 넘어갑시다. 코트야. 당신 로이가지 아니면 배가 그렇게 커질 수 없어요. 4세대 걸그룹 인스타 개인 계정 팔로워 수 탑10. 르세라핌, 사쿠라 718만. 아이브 장원영 710만. 르세라핌 김채원 560만. 아이들의 민니 531만. 모르세하네. 우기인데 누구야? 509만. 르세라핌 허윤진. 아이브의 안유진. 카즈아 여자아이들. 전소연 356만. 여자아이들의 슈아. 그리고 꼭 정치인 이인재님 느낌 나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느낌이 피닉제 떠오르네. 그러니까 뭐
밥을 떴을 때 밥에 아무것도 안 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말하는 요즘 아이들 블라인드에 올라왔네요. 현직 교사인데 요즘 아이들 수준 쉬는 시간 10분 동안 학교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에서 군것질하고 걸려도 학교 처벌이 손방망이라 그러려니 함. 예전이랑 똑같지 뭐. 아 수업시간에 좀 늦는다. 점심시간에 배달음식 교실로 시켜먹는다고. 이야 짜장면 시켜먹는다. 아니 근데 안 될 건 뭔데? 애들이 배달 음식을 학교에다 시켜가지고 교실에서 먹는다 그래서 뭐 교권이 추락을 하나? 아니면 뭐 다른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나? 이건 상관없지 않아? 왜 이걸 가지고 눈을 찍찍 긋고 계실까? 이분은? 점심시간은 당연히 교실에서 음식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 라면 먹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럼 라면 냄새가 점심시간은 당연히 음식 냄새가 퍼지지 않아? 다른 애들도 먹고 싶어서 박탈감 느낀다고? 응? 코트야 에이 그 시절 라떼 생각해봐. 형 그랬다가는 학폭의 주인이 선생이었을 수 있어. 교실에서 시켜 먹으면 안 돼? 교권이 추락해? 젊은 꼰대들 보소. 코트야 라떼는 교실에서 급식 먹어서 뭔 냄새 타령이노. 그래 우리 이때만 해도 우유 급식 같은 경우는 애들 그 플라스틱 그 박스에다가 우유 가득 담아갖고 왔을 때 교실 내에서 토냄새 존나 났는데 그거랑 그럼 뭔 상관이야. 아니 점심시간에 배달음식을 교실로 시켜먹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뒤처리 잘하고 냄새 나는 거는 당연히 점심시간이니까 음식 냄새 나는 거고 뭘 잘못했어? 근데 교실 뒤쪽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는다. 코트야 형 그래서 그 시절 자장면이나 황홀 점심 대신 먹으려고 시킨 적 있어? 지금은 배달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우리 때는 뭐 머리도 못 길었어. 아니 성지고 성지고 필살기만 쓰지 말고 왜 자꾸 에? 아니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내 옳은 얘기가 똥구멍에서 옳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자꾸 메신저를 공격해. 여러분들 나 이해가 안 가네. 메시지를 반박을 해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해? 옳은 얘기도 똥구멍에서 나오면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어? 내가 성지고를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니 메시지를 반복 저기 반박을 하라고 메신저를 저기 욕하지 말고. 아니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때는 전화 핸드폰도 없었지. 반박을 못하니까 성지고 성지고 하는 거지. 윤리와 도덕이 그게 맞냐고? 어떤 부분이 윤리가 안 맞고 어떤 부분이 도덕이 안 맞는데? 코트야 정보 성지고는 교실의 컨테이너다. 아 이게 상식이야? 코트야 약발방 주제로 써먹어봐. 논리로 반박을 해. 코트야. 여러분들 성지고 성지고 하지 말고. 맞지? 그니까 닥치세요 형님 시켰는데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 뒤늦게 도착하면 더 빨리 도착함은? 아니 그러니까 자꾸 뭐 코트야 변수를 얘기하지 말고 걸리면 선생은 책임이 없겠냐. 아이고 지가 시켜먹은 지 잘못이지 그걸 갖다가 뭐 누가 책임을 져. 식중독 얘기가 왜 나와. 배달 시켜먹으면서 식중독 걸릴 일이 진짜 몇 퍼센트인데. 와 이렇게 젊은 꼰대들이 많구나. 아 이거는 진짜 코트야
배달 시켜 먹는데 4교시 전에 도착해서 수업 중에 아저쌤. 저 배달 좀 받으러 갈게요. 맞아? 시간 계산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지.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지고 배달이 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 먹는 거고 왜 자꾸 논점을 자꾸 흐리면서 얘기를 해.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배달 시켜 먹었는데 배달 시켜 먹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논제가? 코트야. 학교가 공부하라고 나라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학생이란게 짜장을 시킨다고?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자체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학교에다가 점심 뭐 짜장면 배달 시켜갖고 짜장면도 호로록 먹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자기 정리 잘 해놓고 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하나 새우탕을 뭐 물 받아갖고 교실에서 뭐 컵라면을 먹나 그게 뭔 상관이냐고. 코트야. 군대에서도 그런 짬밥 안 내가 어그로 끄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니 내가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봐. 반박을 자꾸 채팅창에서 그게 뭐 맞냐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내가 두발 단속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발 규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복 규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복이야 그럴 수 있어. 당연히 난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사복 입는데 어떤 애들은 명품 막 주렁주렁 입고 하고 학생들 중 시간차로 계속 시켜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당연히 박탈감 느껴지니까 교복 입히는 건 아주 좋아. 대다벌라는 학교를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건데 용기는 어디다 버릴 건데 문제점이 한 가지가 아니야. 아니 쓰레기통에다가 코피야. 재활용 다 할 수 있게 어쩔 것이면 배달로 배달 용기 같은 경우는 씻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있잖아. 그럼 학교 외담님 단체 사회성 역시 교육의 일종인데. 아니 뭐 음식물 쓰레기 아니 음식물 남기면 음식물 처리 못해? 처리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학교에. 재활용 용기에다 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버리면 되지. 그걸 왜 뒤처리 못하는데. 이게 반박이야.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도 그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니 시간 계산하는 거는 자기 개인적인 코피야. 문제지. 시벨러마 수학 시간에는 그럼 삭자로 강의 들어도 되겠네. 왜 자꾸 논점 흐리냐 애들이. 에. 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제 점심시간에 배달음식 코피야. 시켜먹는 거 나는 안전 문제는 어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드네. 안전이 뭘 안전 문제가 뭐가 코피야. 있어? 여기서 배달 문제 없다는 새끼들은 그냥 싹 다 못 배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이유 없음.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갈라치기 하네. 코트야. 아우 급식실에서 시켜 먹어. 그냥 띠바. 오히려 좋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코트야. 전교생 200명 중 100명이 시켜버리면 배달 기사가 크루즈 제로 마냥 키키키우 차라리 싸워야지. 코트야. 코트야. 네가 말한 걸 급식들이 지키겠노? 화장실 가보면 변기에 음식물 버려져 있겠지. 코트야. 너 그러면 지하철에서 배달 시켜 먹어라. 지하철이랑은 다른 점심시 지하철에 점심시간이 있냐? 코트야.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지하철이랑 교실을 동일시하는 거는 진짜 아니 그래놓고 저거 인정하는 애들도 그렇고 아이고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배달 음식 교실에다 시켜 먹는 거 뭐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짜장면을 시켜 먹건 탕수육을 시켜 먹건 뒤처리만 잘하면 그만이지 뭔 상관이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코트야.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달 시키면 한두 명도 아닌 배달원 신원은 누가 확인할 거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네. 언제 한 번은 딱 찾아냈다. 시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야 학교에서 코트야.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반박하면 논리가 없는 말싸움이야. 정신승리. 그리고 점심시간 밖에 나가서 햄버거나 국밥 먹고 들어옴. 이런 애들 적발해도 학교 처벌이 솜방망이 처리로.
점심시간에 나가서 햄버거랑 국밥 먹는 게 뭔 상관이야. 아, 학교도 되게 웃기네. 아니 배달시켜 먹는 거는 당연히 호불호가 있다고 쳐. 근데 밖에 나가서 뭐 먹고 오는 거 같다가 뭘 난리를 쳐 저렇게? 어. 코트야. 학교는 공부하는 공간이잖아. 음식 냄새는 어쩔 거고 잔반 처리 100% 될 것 같냐? 당연 개판대지. 이런 비행신. 코트야. 잘 사는 애들 만나는 거 처먹고 의비 사는 애들 기분은 어떡하냐? 그래, 그런 어떤 그 박탈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애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교복 제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트야. 차라리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처먹고 자고 롤하고 와라. 7시간에만 돌아온다면 롤 한 판 하고 오는 게 뭐가 문제야? 학폭 안 하고 선생님한테 안 대들고 학교 생활 잘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이지. 배달 음식 먹는다고 코트야. 공부 못하나? 청소년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 1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제발. 알겠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의 자니스 코트야. 설립자. 그냥 욕도해달라 해. 왜 그리 돌려 말해. 일본의 아이돌 기획사인 자니스 설립자. 이 아저씨가 아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 SM의 이수만님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제 남자 아이돌을 자기 별장 같은 데다 불러가지고 좀 쑤셔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성추문 같은 게 이제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엔터테이너계의 어떤 대부 같은 느낌인데 게이였는데 남자 일본의 아이돌 애들한테 좀 저 뭐 박아달라 그랬나봐. 왜 그랬을까? 포항제철소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야, 보기 드문 정말 참된 일꾼이네요. 예. 블루 컬러의 노동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좀 좋아하시잖아요. 블루 컬러 노동자는 정말 참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이라고 보통 이렇게 모르겠어요. 인방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근데 그게 또 20대 여성이야. 외모도 출중하시고 아주 예. 남자가 많은 환경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여자라는 그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야 멋있다. 당당하고 아주 멋지네요. 예.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티나는 거 확 티나는 거 원탑. 집에 초대했을 때 진짜 확 보인다. 냉장고 함부로 열어보기, 이방저방 다 헤집고 다니기, 외출복 입고 침대 함부로 눕기.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느껴지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구인 네가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뒤에서 욕하지 말고. 너는 여유로운 부모님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제대로 배웠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단칸방에 네 식구 살면서 두 분 모두 새벽별 보며 출근하시고 아침 달 보고 들어오시는 가정에서 자라. 집에 침대가 없을 수도 있고 늘 텅 빈 그냥 허연 냉장고만 보다가 사도 매직 스페이스 비스포크 이런 냉장고 보면 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심성은 착한데 잘 몰라서 그랬다면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야 좋다. 이렇게 참 이게 일갈이지. 예, 이게 일갈이지. 무조건적으로 이제 갈라치기 하는 것보다 아주 일갈이 좋았네요.
인천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천둥 번개도 좀 치고 있습니다. 좀 비가 오고 나면은 아 비에 미세먼지가 이제 섞여가지고 더러운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네요. 예, 뭐 미세먼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출했을 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방독면을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방독면을 최근에 지금 엄청 알아보고 있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방독면? 아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방독 마스크 이쁘잖아요. 뭔가 세기말 감성에 코트야 이런 비행신 코트야 내일 그거 쓰고 방송 키십쇼. 그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로드 코트야. 오브 그 자체 담배 피우려니 뭔 미세먼지. 그렇군요. 코트야 로드 오브 훈 디귿디귿. 자 아무튼 코트야 방독면 챙기십시오. 징맨 항철순 지금 이거 굉장히 피지컬 백 이슈보다 피지컬 백 이슈는 조금 식었고요. 코트야. 형이 쓰던가 확실히 피트니스 보디빌더계의 그 진짜 악동인가봐 황철수님. 요건 사람들이 뒤지게 해야 되는데 또 관심도 많아 그만큼. 뭔 일이냐면은 황철순 부부를 갖다가 이제 이간질하는 그런 지인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함정수사였어요. 뭐였냐 황철순 부부를 헐뜯는 지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네티즌들한테 황철순 부부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루머를 유포하고 그러는데 이게 황철순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찝찝한 거야. 찝찝하고 아 이상하다 싶어서 누군지 심증이 갔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인을 잡기 위해서 이 둘이서 짜고 주작을 한 거죠. 영상을 갖다가 예 약간 사회 실험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코트야. 이제 아니 적은 상대로 징을 쳐버리시네. 예. 이 지인을 잡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당사자와 심증 가는 사람만 볼 수 있게 연출된 영상을 갖다가 인스타 친추된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를 한 거야. 함정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인해 누군지 알아내고 이게 또 인터넷에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누군지 알아냈고 부부끼리 상의한 후에 SNS에 모든 사실을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잡아낸 거죠. 예. 그 맞아요. 외국에도 그 킴 카사디안 예. 그 까니에 예. 까니의 와이프였던 그 사람이 했던 거죠. 예. 아 퓰리츠상이네 진짜. 한 자리에 많은 게 담겨 있네. 아 이제 개고기 그만 먹어야 돼 우리나라도. 그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야 돼. 논리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예, 개고기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우리나라도. 나 개고기 이제 뭐 반대합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소돼지 처먹으면서 그렇게 처먹으면서 개는 왜 안 돼? 개 드세요 님들은. 예.
이젠 소 그만 먹어야 돼 하는 날 오면 와. 그건 너무 싫다. 예.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코트야, 교실에서 먹으면 됩니다. 무논리 맞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논리죠. 예. 소랑 돼지랑 닭은 그렇게 처먹으면서 개는 왜 안 되는데. 드세요. 내 이름에 이제 더글로리 나오죠. 파트 2까지 어떻게 견디셨는지. 아, 아. 예. 매일매일 다른 백발로 염색을 하셨네. 김은숙 작가님. 더글로리보다 재밌는 거 나왔어. 70년대생인데 아. 이렇게 할머니 같이 아, 하셨네. 전전긍긍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예. 아 이거 시청률 왜 좋은 거지? 아 이거 뭐야? 이 드라마 또 뭐지? 하면서 이제 막 질투해버리셔가지고 아, 예. 네. 시즌2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좀 했는데 뭐 드라마 이거저거 보면서 재밌는 드라마들이 워낙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번에 조금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계속 규제만 걸다가 이제 욕설 규제를 조금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초만 피하면은 광고 수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욕설 규제를 조금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 영상에서도 이제 삐 처리를 조금 덜 보실 수 있겠네요. 예. 음주 소식 많이 들립니다. 지금 뭐 연예계 또 남태현 예. 일마가 또 얼마 전에 그 장재인님이랑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저 뭐 바람 피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 올라오고 약간 여성 편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예.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마성의 매력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음주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강남의 한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했고 아까는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문 열 때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그대로 열어버려가지고 택시가 그 상태에서 딱 지나가면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고 나서 택시는 20m가량을 더 갔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0.114퍼 그래가지고 예.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손톱 물어뜯기. 정서불안 때문에 그런 건가? 나는 손톱 자주 물어뜯는데. 에.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복권 이제 뭐 로또도 마찬가지고 뭐 스피또나 이런 복권들이 말이 안 된다. 막 2등이 최근에 뭐 100몇 명이 이렇게 당첨이 돼 가지고 예. 2등 당첨금을 100등분을 하는 건데 한 명이 그 100몇 장을 그러니까는 결국은 2등이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고 이제 복권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복권 로또 시뮬레이터
예, 로또 시뮬레이터를 돌려봤는데 막 500년, 600년이 걸렸죠. 1등 당첨되려면은 좀 이런 거를 봤을 때 복권이 어떻게 매주 저게 나오냐. 복권은 하나의 매트릭스다.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어요. 예. 복권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하죠.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방송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이거는 넘어가고. 로또를 조작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근데 전자복권 고액 당첨자 아이디 JUN 코트야. 형님 내일 학교 점심식 준 땡땡땡 숫자는 너무나도 많다. 아니 내가 도둑 잡는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주작이라고. 파고 파고 파다가 결국 이제 찾아본 거죠. 싹 다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전자복권 당첨자 중에 준 땡땡 이 사람 당첨된 목록이 겁나게 많다. 왜 매번 같은 사람만 고액이 당첨이 될까? 계정당 10만원 한도인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트리플 럭 맨날 사도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동행복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첨자 보호를 위해 아이디를 축약하여 표기하는데 계정의 앞에 세 자리 그리고 땡땡 계정 뒤에 한 자리로 축약하여 있는 아이디 길이와는 무관하다.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은데. 이거 좀 이 답변에 따르면 결국은 준으로 시작되는 아이디가 두 번 당첨되더라도 한 사람은 준 섹스 넘버원이고 다른 사람은 준영 88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언정 앞에 준자가 붙는 아이디가 고액으로 엄청 많이 당첨이 됐는데 말이 돼? 2013년 9월 3일부터 어제자까지 준 숫자 아이디는 총 465번이나 당첨이 됐다. 비슷해 보이는 아이디로 465번이라니. 킴 숫자는 무려 667번이나 당첨됐다. 복권이 주작이라면 잡아야 될 놈은 준이 아니라 킴과 리다. 그래도 뭔가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 좆됐다는 일론 머스크 근황. 뭔 얘기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직원들을 엄청나게 해고했어요. 예, 이 밥버러지 같은 새끼들 일도 잘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니들이 하는 게 뭐야. 트위터는 관리자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 하고 존나게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직원이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를 해요. 왜 잘랐냐고. 그러니까는 일도 안 해서 잘랐고 네가 아프다는 건 핑계야. 당당하게 조리돌림을 시전했는데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20년 동안 휠체어를 타면서 근위축증을 앓고 있었고 트위터에 잘리는 날까지도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한 직원이었음. 그래가지고 이제 일론이 먼저 공개적인 장소에다 누설을 해버리면서 아주 자승자박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트위터가 인수한 회사의 창립자로 그 비용을 페이로 대신해서 받고 있었다. 따라서 해고가 되면 합의되었던 가격을 뱉어야 되기 때문에 해고 불가. 블랙리스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멋대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뒤늦게 미안하다고 트위터에 좀 남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 뱉을 돈 감당 가능하냐?
이러면서 나도 기분 나쁘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고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하고 명예훼손했다는 지뢰를 있는 대로 다 밟아버리고 해고 불가 블랙리스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 파티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현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난 이거 좀 어이없더라. 그 봤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유튜버 분인가봐요. 학창시절에 솔직히 우리들이 어렸을 때 남성 호르몬이 진짜 막 몸에서 뿜뿜 올라오잖아. 그래서 뭐 학창시절 때 내가 그 시기에 어떤 정도 힘이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애들 안 괴롭히고 다닐 남자애들의 숫자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아무래도 좀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다 보면 공격적이게 되고 이제 뭐 좀 물리적인 충돌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공격성을 좀 갖고 있으니까 2차 성징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학폭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호르몬 잘못이지 호르몬 잘못이지 이거 뭐 지난 일 가지고 자연의 섭리인데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좋은 일도 아니긴 한데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던 그 시절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매장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는 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트야. 그래서 중고딘들은 당신 볼 때마다 줘. 폐 18개 때려달라는 거 맞죠? 그렇죠? 코트야. 뭔 호르몬이길래 사람을 패노?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한국 영화계 투자가 끊겨도 할 말이 없는 이유. 이제 올해 이제 그 개봉한 영화들 라인업입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스위치, 교섭, 유령, 뭐 설경구 나오고, 뭐 황정민 나오고, 뭐 배우분들 많이 나오네요. 뭐 카운트, 대외비, 소울메이트. 뭐 웅남이 맞네요. 리바운드. 요 영화는 이제 그 장항준 감독님, 아까 저 김은희 작가님의 그 남편분이시죠. 이게 무려 2023년도에 나오는 영화 퀄리티다. 물론 창고 영화인 거 감안을 한다 그래도 창고행 영화인 거 감안한다 그래도 발전이 안 되는 소재. 각본이 가장 큰 문제적 지적이다. 최근에 그리고 또 저 뭐야 그 타짜 감독님인 최동훈 감독님이 급장값을 내려야 이게 영화계가 산다 이런 그 소신 발언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코트야 사랑해 코트 형. 한국 영화에 이제 투자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없다. 이게 현실이다. 코트야. 오죽하면 지금 영화 예매율 1위에서 상위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겠냐, 키키우. 이, 좀 덧받침 되는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2023년 한국 영화들 상황. 교섭이 350만명 받네요. 워낙 비호감인 샘물교의 사건도 낮은 완성도로 흥행 참패. 이제 유령, 설경구, 이한이, 박소담, 박혜수, 서현우 라인업은 좋네요. 근데 이제 335만명 예고편이 다인 영화
흥행 참패하고요. 하룻밤 사이 스위치 권상우. 권상우님은 이제 좀 진짜 뭔가 좀 밑거배로 된 것 같아. 스크린에 좀 활약을 많이 하는데 사실 권상우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뭐 동갑내기 가해하기 약간 귀연이 소설 이런 것들 좀 약간 유행이었던 그 당시에는 꽤나 예 꽤나 흥행했던 나름 흥했던 것들이 좀 많았죠. 물론 그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뭐 작품성이 있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 말죽거리 잔혹사 빼고는 아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뭔가 좀 밑거배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요 영화는 이제 145만 그나마 이게 이 영화가 좀 볼만한 퀄리티임에도 2000년도 개봉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영화 패밀리맨이랑 짙은 유사성 문제돼서 흥행 참패. 진선규님 100만명 손익분기점 100만명 현 관객수는 338,000명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읽었네.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300만명이 아니라 이게 손익분기점이 이 정도고 반타작 했다 이 말이네. 야 교섭 같은 경우는 저 명절 때 이렇게 명절 때 한철 장사 하려고 이렇게 내놓은 영화고 황정민이랑 현빈을 앞세워서 교섭이라는 영화 예 약간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영화를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350만 명인데 지금 총 관객수가 결국은 고치야 다 알고 있었습니다. 170만 명 그래요. 유령은 이제 60만 명, 손익분기적인 335만인데 이러면 이제 아무도 투자 안 하죠 한국 영화에. 요건 이제 요 영화는 이제 뭐 145가 손익분기점인데 관객수가 41만 6천 명. 심각하네. 카운트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100만 명인데 현 관객수가 33만 8천 명. 요 영화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대외비 손익분기점이 195만인데 세상에 관객수가 40만밖에 안 됐다. 다섯 영화 모두 코로나에 의해서 밀리고 밀려서 몇 년 동안 썩힌 창고 영화들인데 하나같이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고 흥행 창패 중. 높아진 영화값, 냉정해진 대중들의 시선, 빠른 입소문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영화들은 다 외면받을 것이다. 표값이 6,000원일 때는 그냥 저냥 생각 없이 봤겠지만 이제는 영화 한 편에 15,000원인 세상인데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을 듯. 넷플릭스, 정의,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코트야. 권상우 이번 영화 제외 죄다 100만 명 이상이야 평균 200만 명 나쁘진 않아. 이런 OTT 영화들은 그냥 넷플릭스 가입하면 그만이지 가입하면 되니까.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게 범죄도시 3 류승환 감독의 밀수. 요 라인업들이 그나마 좀 이제 볼만할 것이다. 파묘랑 걔 존망했네 한국 영화 자체가. 저도 이제 뭐 좀 영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해. 범죄 도시는 지금 뭐 3편 이미 다 마치고 4편 뭐 찍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꼭 한국의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시리즈물로.